마켓 무버 신민영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 2분기에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흑자 전환을 기대했던 증권가의 예상을 다시금 뒤엎었습니다. 이번에도 SK온 배터리 사업부 아픈 손가락에 적자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 2분기 영업 손실로 458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2,697억 원 플러스였는데 이를 하회하게 되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배터리 사업 부진을 탓하면서 여러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내려잡고 있습니다. 일단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6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기 보수 영향 및 정제 마진 하락 그리고 배터리 부문의 자회사인 SK온의 부진에 따른 결과라면서 2분기를 저점으로 향후 실적은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겠지만 SK온의 펀더멘털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다른 증권사는 어떤 의견 내놓고 있는지 또 보도록 할게요. IBK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목표 주가 16만 5천 원에서 14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캐즘으로 인한 전기차 수요 성장세 둔화와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 전략 추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풀 라인업으로 바꾸고 단위당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원재료 구매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고객 다변화 등의 시설 투자가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합병 등 재무적인 방법을 꼭 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20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내렸는데요. SK E&S와의 합병을 통한 재무 구조 개선, 신용 등급 보완을 통한 금융 비용 안정화 그리고 에너지 종합기업으로의 변화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배터리 사업 흑자 전환은 장기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사업 전망까지 어둡게 나오고 있으니 SK이노베이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SK E&S와의 합병도 관건인데 E&S와의 합병이 이루어지려면 또 주주총회에서의 통과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적자 해결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코 제약입니다. 6% 가깝게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요즘 최근 하락장에 이 미국 대선 관련 이슈를 품고 있는 종목들이 잘 움직였죠. 이 알리코도 미국 대선 관련 이슈를 품고 있는 제약회사입니다. 일단 뭐 완제품을 만들고 있고 이제 제네릭 의약품도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타 제약사 제품 수탁 생산 CMO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으로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미국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슨 부통령이 앞으로 이제 트럼프 지지율을 전 대통령 트럼프 지지율을 좀 앞서 나가면서 그 관련 정책 관련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응급 피임약 관련 주들이 최근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11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을 이제 진행을 할 경우 낙태권 부활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알리코 제약이 현재 좀 살짝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알리코 제약은 지난 2022년 식품 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엘라리스 정이라는 이 응급 피임약을 일단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으로 엮여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틀 정도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으면 5,130원에서 4,990원 정도 사이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을 한번 가져가 보시고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5,500원 정도 자리가 단기적인 매도 자리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조금 더 강력하게 나온다면 5,9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전략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T바이오센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6% 가깝게 상승세 만 원대 현재 17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가지고 오신 기업이에요, 그죠? 네, 최근에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나온 얘기 보니까 65세 이상에 대해서 10월 달부터 고령층에 대해서 이제 백신을 의무적으로 좀 맞게끔 진행을 한다라는 뭐 질병관리청에서의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에서도 SD바이오센서 뭐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라는 게 한번 확산이 되면 이게 좀
바로 확 잡기가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65세 이상의 분들은 좀 고위험군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정부도 좀 빠르게 좀 대체해 나가는 흐름들이고 관련 종목들이 보면 수젠텍도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랩지노믹스 같은 게 지금 17%나 좀 올라와 있고 관련 시젠도 마찬가지로 지금 7%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약 6% 정도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5%까지 조금 내려왔네요.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SD바이오 센서는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오히려 좀 과거에도 SD바이오 센서가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도 수출 물량이 상당히 좀 많았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유행하는 질병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SD바이오 센서를 좀 더 저는 한 표를 더 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D바이오센서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어서 매수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박정식 대표님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론은 일단 뭐 카메라 모듈 기업으로 상당히 이제 유명한 그런 기업이지만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카메라 모듈, 액추에이터, 렌즈, 모터, 그리고 센서 패키지 사업에서는 지문인식 센서, 심박 센서, 온도 센서, 터치패드 모듈, LED, 그리고 전자통신 사업에서는 안테나, 아이솔레이터, 유전체 필터, 요 전자기기에서는 전자담배, 웨이러블 기기, 응원봉,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제조,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처도 아주 다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뭐 현대모비스, HL 클레무브, 그리고 삼성 LED, KTNG 등이 있는데 뭐 이거 말고도 300여 개 업체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고 최근 이제 업황이 좀 좋아지면서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43억 3,600만 원으로 69.9%나 증가가 되었고 매출액은 3,699억 원으로 48.1%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큰 폭의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데 주가는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성장 기대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하고 오늘 시장이 폭락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지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7,600원 정도 자리서부터 한 대략 7,5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로 바닥권에서 한번 매수로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요. 이 상태로 시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우상향 기조가 나타난다면 한 9,400원, 500원 정도 자리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트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주가는 낮은데 실적 괜찮기 때문에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본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뭐 긍정적으로 다 보시는 것도 아니었고 사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기업들 중점적으로 봐드렸는데 오늘 시장도 또 현명하게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